자, 복식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배 호흡인데요, 이 복부로 숨을 쉬는 거고요, 배에다 가득하게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배꼽 호흡이거든요. 그래서 이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 코로 하시는 게 좋고요. 과량의 공기가 폐에야 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어지러우실 수가 있어서 개수를 많이 한다기보다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바르게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. 좀 잘하시는 분들은 입을 벌린 상태로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하세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또 좋긴 한데, 그거는 나중에 좀 잘 내 복부가 잘 복식호흡이 잘 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 하면서 내쉬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럴 때 이 혓바닥은 살짝 천정, 입 천정에 붙이시고요. 그리고 몸은 바르게 앉아서 고개는 살짝 15도로 살짝 숙여서 한 점을, 매트 점을 보시든 어느 점을 보시든 점을 좀 바라보고 하시는 게 집중도에도 좋고요. 자, 보시면 코로 세게 들이마시고 마실 때 복부가 커집니다.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. 조금 좀 익숙해져서 내가 복식호흡을 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을 벌리고 한번 해보세요. 배가 상당히 팽창이 됐다 수축이 되면서 꿀렁꿀렁꿀렁꿀렁 거려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요. 많은 장기들이 연동운동이 일어나서 변비에도 좋으실 거고 여러모로 좋은 호흡이 복식호흡이고요. 이 복식호흡에 익숙해지시면은 일반 우리 평상시 쉬는 저는 이제 복식호흡을 많이 해서 저는 숨 쉴 때마다 거의 복식이 되거든요, 지금도.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숨을 마실 때 배가 들어가고 내쉴 때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 호흡을 쉬는데 복식 호흡에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생활에서 복식 호흡을 하실 수가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